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요즘은 상승 출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 좀 상승 반전 이뤄냈던 것이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상승 출발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는 상승 출발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선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수는 삼성전자가 없으면 더 크게 하락했을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지수 하락폭에 비하면 아주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 순방을 통한 공격적인 영업과 올해 폴더블폰 시장에서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수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이슈가 해석된다면 8만 원 선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지수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미크론의 진정세로 인한 경기 재개 기대감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이 시작되면서 남아공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오미크론이 시작되고 평균 27일 후에 정점을 찍고 하락 전환한다라는 평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런 평균에 의하면 곧 하락 전환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명절을 앞두고 불안감을 보이는 시각도 있지만 글로벌적인 하락 추세는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관망세는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큰 이유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채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FOMC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할지에 총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리겠다는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왔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FOMC 이후에 시장의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지도 계속 관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그래도 지수 대비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오미크론의 진정세,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 감기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변수는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의 전략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투자 포인트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수 반등 가능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2020년 12월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보통 지수 하락 시에는 PBR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점을 잡기도 하는데 2820포인트가 PBR 1배의 지지선 자리입니다. 또한 FOMC 회의라는 악재가 해소된다면 지수가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수가 반등하는지를 체크해야 하며 주도주가 어디에서 형성되는지도 봐야 할 것입니다. 보통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하게 되면 주도주가 바뀌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딱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종목과 섹터 선택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금리 인상 수혜주의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성장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반면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보험, 은행주, 경기 민감주 등은 비교적 덜 하락하거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느새 미국에서의 나스닥 장중 반등은 FOMC 회의를 앞둔 현재 성장주의 변곡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반등이 나와줄지 혹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성장주들이 반등 기대감이 오는지도 동시에 관찰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섹터의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리오프닝 섹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고점을 넘길 때마다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리오프닝 섹터가 많은 조정을 받아왔지만 글로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심을 가져봐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오프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등의 여행 관련주, CJCGV 영화 관련주, 하이브, SM 등 엔터주 등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주는 FOMC와 설명절을 앞두고 있기에 추이를 지켜보는 정도의 자금만 투입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한 주이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